안녕하세요. 예, 제주 전통 음식, 제주 향토 전통 음식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망푼밥상이라는 식당의 오너셰프 양용진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서는 1970년부터 제주 모 대학에서 가정과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기억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제주는 기록이, 음식에 대한 기록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70년에 이미 한 60,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옛날 음식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을 남기시는 작업을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이 향토 음식, 그러니까 2010년도에 향토 음식 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호 명인이시고, 제주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남긴, 그러니까 제주 음식을 문화로 바라보기 시작한 처음 바라보기 시작하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뒤를 이어서 저는 이제 한 27년 정도 된것 같고요. 저는 어머니가 기록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거나 이런 뭐 인문학적인 배경이라든가 환경적인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연결 지어서 공부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시고 86 되셨는데 지금도 이제 강의를 하실 정도로 정정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뭐 가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집하는 거는요, 일단 로컬 푸드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주 식재료, 특히 친환경이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토종 식재료. 원래 이 제주에 도착했던 재래종 식재료들을 찾아다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옛날 전통 음식을 재현하는 그런 노력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의 동료분이셨다고 보이시는데 제주에 큰 호텔이 카로텔밖에 없을 때거든요. 그 호텔에 조리장님으로 계셨던 정한철 차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는 요리사의 어떤 표본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꽤 됐는데 생활하는 모습이나 직업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라서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좀 가슴도 짠하고 좀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 음식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투박하고 단순합니다. 투박하고 단순한데, 그래서 비주얼적인, 요즘 뭐 동영상 시대니까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먹음스러운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런데 투박하고 단순하다는 얘기는 남한테 대접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대접하는 음식이 아니고 다 같이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 돼요. 공동체 음식. 일상식에서부터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음식 문화는 제주도 음식 문화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주식인 밥조차도 큰 낭푼이라는 그릇에다 넣고 다 같이 퍼먹어야 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인 밥만큼은 전국 어딜 가더라도 밥주방에다 1인분씩 따로 담아주게 돼 있는데 제주도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먹어야 되는 문화. 그래서 특히 이제 잔치라든가 상가집에서 먹는 행사용 관혼상제 그 행사를 치를 때의 음식들 같은 경우는 소외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고깃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똑같이 나눠주는 음식. 심지어 엄마 등에 업혀온 갓난아기나 지팡이 짚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나 건장한 청년이나 똑같이 줍니다. 한 접시의 음식을. 그러니까 이건 먹지도 못할 사람인 것도 알면서도 사람이면 무조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공동체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제주 전통 음식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배분해주는 게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배분해주는 도감이라는 직책이 마을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감이라는 직책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파티 플래너 같은 역할인데 그날 차려진 음식에 대한 어떤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래는 뭐냐면 궁중에 있는 의례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로 만들어진 관청 혹은 직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궁중 용어인데 가장 변방인 제주도에 그런 도감이라는 궁중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마을마다.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이 음식, 그날 장만한 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고 굉장히 그좀
이 발은 성실하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도감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사에 있어서는 무소불위의 권리를 갖습니다. 혼주라고 해서 이거 내가 내 돈 들여서 장만한 고기니까 이 고기 대줘 이걸 못해요. 도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대신에 실수하면 이 사람이 실수하면 그 행사 전체를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음식을 나눠 먹는 배분해서 먹는 거 그런 점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제주 사람들이고 특히 귀한 음식일수록 소외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제주 사람들의 공동체 음식 철학입니다. 네. 제가 2000년에 그러니까 어머니 뒤를 이어서 요리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2000년에 서양의 그 향토 음식이라는 건 어떨까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이탈리아로 한 잠깐 요리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한 이탈리아에 그 마침 이제 기회가 생겨서 한 3개월 과정의 코스를 한 달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 달 살이 가서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요리를 배웠는데 많이 놀라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음식도 이탈리아 음식을 택한 이유는 서양 음식의 원류가 바로 이탈리아 음식이고 그 이탈리아 음식이 피레네 산맥 넘어가서 이제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가 지금 저 양식 요리의 뭐 미식 대국이 될 정도로 그 양식 요리의 그 본류가 됐죠. 근데 그 기본은 이탈리아 요리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요리를 한번 보려고 간 건데 음식이 나오는 거 보면 가니쉬도 별로 없고요. 뭐 꾸미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식재료도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자, 이 미국식 피자보다 굉장히 단순한 피자들이 더 강세고 파스타도 역시 마찬가지 자연적인 그 식재료들만 많이 쓰고 내추럴 푸드에 가까운 음식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엄청나게 대단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단순한 음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강하다는 건 제주도 음식도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대로 돌아와서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제주도 음식도 충분히 이런 문화적인 가치나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해서 2000년에 저희가 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설 연구소인데 제주 향토 음식 보존 연구원이요. 보존이 아니고 보존. 보존과 발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 연구원이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지금까지 사라져버릴 뻔한 제주의 전통 요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현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새로운 식재료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음식들도 만들어서 개발해서 해보고 그러니까 제주 음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는 작업들을 2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어머니가 해오신 그런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제주의 음식 문화는. 그래서 제주 전통 음식을 기반으로 한 박물관, 음식 박물관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이란 코리아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 코리아의 한 부분으로서 코리아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섬이다 이런 그래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섬이다라는 인식으로 좋은 인식을 지금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의 모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방문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도 지금 한 1,500만, 1,800만까지 이제 방문하는 관광의 섬인데 제주로 오시는 분들한테 보는 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게 또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제주 음식에 대한 어떤 수요는 앞으로 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제주의 이 음식업계, 외식업계의 종사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제주의 젊은 셰프들이 많이 와서 정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주 식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고 해서 제주가 이제 미식 관광의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좀 미비한 점이 좀 있지만, 이제 관에서는 관에서대로 이제 지원을 좀 해주고, 그리고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제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 관광의 메카로서 거듭나게 되기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될 때 이게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사단법인 코리아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라는 이 법인체에서 봉사직 이사로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획됐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걸 계속해서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게 2회 때인가 3회 때인가 이제 제가 또 받은 옷인데 지금도 계속 입고 있고 평소에도 제가 이걸 입고 요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알리고 싶어서.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은 정말 제주에 필요한 행사거든요. 이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뭐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무슨 뭐 하와이라든가 뭐 남미 심지어 뭐 저 동유럽 북유럽까지 유명한 셰프들이 와서 제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특히 제주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행사로서 극동아시아의 저쪽 끝에 코리아라는 나라에 아름다운 섬 제주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독특한 음식 문화도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 계속 진행돼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꼽히는 그런 행사로 계속 유지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